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는 헐값공장이 나와도 팔리지 않는 그런 한국 국가산업단지의 굉장히 어려운 상황을 보도하는 그런 럭보 기사들이 치면을 가득 메웠습니다. 아마 올해 광역시의 경매에 나온 한 668곳의 공장이 아마 나왔다고 하는데요. 어느 시대든 경매 물량이라는 것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지금 상황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최근에 그 정책을 이끌고 계시는 분들이 지나치게 상황을 안이하게 보고 있지 않은 그런 우려를 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8대 주력 수출 산업 가운데서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네 군데입니다. 무선 통신기라든지 석유 제품, 그리고 조선 선박, 이런 분야들이 아마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에 한국경제연구원의 발표에 따르면은 3년 후에 조선 분야를 제외하고는 우위를 차지할 분야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발표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정부가 내놓는 많은 정책들을 쭉 이렇게 지켜보면은 아주 그 비용을 계속 높이는 쪽으로, 사실 우리나라의 수출 상품이란 게 대부분의 해외 시장에서 팔리는 것이고, 해외 시장의 가격은 굉장히 중요한 가격 경쟁력이 진행이 되고 있죠. 그럼 가격에다가 인건비라든지 기타 조세 및 준조세라는 부분들이 포함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특히 수출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저비용 국가가 될수 있도록 굉장히 노력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사실 외환위기가 끝난 이후에 거의 20년 동안 한국은 고비용 구조를 훨씬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정책을 펼쳐왔죠. 더 이상 이제 제조업하는 것이 바보다라는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이 점에서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될 그런 아주 심각한 질문 가운데 하나는, 한국이 계속해서 우위를 유지하는 그런 업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면은 현재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죠. 기타 서비스라든지 금융과 같은 그런 분야들을 들수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 판단에는 한국이 제조업 기반을 상실하게 되면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지난 우리가 한 70여 년 정도 비교적 운 좋게 성장을 계속해 왔기 때문에, 뭐 최근에 한국의 분위기는 일자리는 자동적으로 생기는 것이고 세금은 그냥 거둘 수 있는 것이고 생활 수준은 그냥 유지되는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만은, 정말 우려할 만한 일은 한국은 제조업 기반을 상실하면은 현재의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고, 또 생활 수준뿐만 아니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것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침에 나오는 기자들의 럭보 기사, 그리고 또 연구원에서 발표한 한국의 주력 산업 8개 가운데 4개가 지금 우위지만 그것도 간당간당 우위를 유지하고 있고, 3년 후에는 조선을 제외한 모든 부분들이 중국에 비해서 열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사를 보면서 옳은 말씀을 옮겼습니다. 어떻든 고비용 구조를 낮추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 경주되지 않으면 한국은 아마 이번 정부가 물러날 점이 되면은 거의 제조업 기반 아마 상실되어 있을 것 같다는 그런 우려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좀더 분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